또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나 바로 돌파가 됐습니다. 박가현 안쪽 꺾어줍니다. 자 흘러나온 볼 슛! 골! 첫 번째 골 터집니다. 황하현의 득점. 아 오늘 경기 따라서 굉장히 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한 번에 앞쪽으로 전달됐습니다. 박가현 안쪽 크로스. 자 여기서 골! 두 번째 골 터집니다. 울산 현대고. 자 지금도 박가현의 발끝에서 터졌고 박가현의 완벽한 배달 그리고 고은빈의 마무리였습니다. 자, 그 정면에서 치열하게 공방전 이어집니다. 볼 살려내고 있는 천세화. 자, 중앙 쪽에서 계속되는 짧은 공격인데요. 안쪽에서 한 명 제쳐내고 슛! 골! 세 번째 골! 박가현입니다. 와, 지금은 울산 현대고가 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유기롭게 빌드업을 전개했고 이 짧은 패스로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장면으로 벌려줍니다. 또 한 번 원투 주고받으면서 넓은 공간 나왔습니다. 박스 안쪽 한 번에 진입.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. 네 번째 골 울산 현대고. 자, 그 주인공은 천세화예요. 아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골 지켜내고 있는 울산 현대고. 아 마르세유 턴까지. 자 혼전 상황인데요. 박스 안쪽 고은빈. 고은빈 골! 오늘 경기 멀티골 뽑아내고 있는 고은빈입니다. 아 스코어 5-0까지 벌어지네요. 오늘 경기 벌써 두 골째를 뽑아내고 있는 고은빈입니다.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자 이번에 자 느린 그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점 들어갔습니다. 네. 아 천세화의 느낌.